네, 안녕하세요, 조석입니다. 아, 같이 해야지. 뭐요? 아, 각자, 예. 자, 셋이 한번 인사를 좀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더전 시즌 2. 아, 저는 유재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유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네. 토론회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한다라는 게 네. 오늘 이 토론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은 모르겠어요. 네.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토론을 좀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토론 시작이 안 돼요. 토론이 그러니까 잘. 그 말싸움하고 토론은 좀 약간 이게 또 말싸움이다 생각하면 말싸움일 수도 있는데 네. 생각과 예,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 그대로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조리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주 굉장히 좀 상대방에게 조리 있게 취약점인데 취약점. 나 초등학교 네. 해본 적이 없어. 제일 못하는데.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동료들을 챙긴다, 나부터 산다. 손 끌고 갔다, 진짜. 너 방풍하기로 삼으려고 자꾸 움직여, 저기. 근데 이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생각보다 좀 쉬운 보통 나부터 산다를 선택하면 이거 좀 빈축 사는 일 아닙니까? 아, 동료를 챙긴다가 그렇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 아니에요? 난 당연히 나부터 산다는 줄 알아. 아, 그러니까 이러면 토론이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나부터 살아야지 지금. 아, 진짜? 제가 봤을 때 의견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아, 나는 이거를 서로 가져가려고 동료를 챙긴다를. 아, 그래요? 아, 진짜예요? 나부터 살아야죠.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분이 토론 주제를 제가 바꿀게요, 노선을. 어떻게요? 동료를 챙긴다. 어차피 지금 뭐 게임은 아니니까. 착한 이미지를 챙기시겠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아, 그죠. 내가 설득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네.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그래, 그래. 그러니까 공경. 혼자 살아서 공경? 지금 여기 있는 전 스태프들이 공경?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다듯이. 우리가 미션 하다 보면 공경에 처하잖아요. 공경 이해한 거예요. 리더를 분들을... 공경한다. 아무튼 그래서 같이 이겨내면 좀 더 그 성취감이 있지 않냐. 성취감을 위해서 남을 먼저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 너무 공격적인 것들 심판 아니에요? 아, 여쭤보. 아니야. 저 진행자예요. 이게 오해야.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저 우리 예. 나부터 일단 건재를 해야. 동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결국은 동료의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를 먼저 챙긴다잖아요. 네. 아니 그 동료가 사실 나부터 건강하고 잘 살아야 네. 그 이후에 이제 동료를 챙겨야지. 나는 요만한 거고 동료는 요만한 거예요. 동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는 합집합이야. 합집합 알아요? 합집합 알아요? 교집합만 안 해. 공집합도 알아. 공집합 알아요? 네. 아니야. 알아. AB 교집합, 합집합, 공집합. 그럼 이건 뭐야? 여기서 요거 뺀 거. 아이, 그만해. 이거 토론에 좀 그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빼주세요. 자, 그럼 계속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는 교집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합의 수렁에 빠지지 마요. 아, 네네. 네. 그 상황에 있는 동료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니. 일단 나부터 살아야죠. 아니 무슨 소리죠? 우리가 내 가족들. 네. 내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가 동료 아니에요? 친구가 동료고 가족도 동료예요. 더 큰 의미로는 우리 지금 동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만 살래? 어쨌든 이 토론회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내가 지금 그 생각한 주제를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돼요. 왜 나 혼자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상황에 막상 닥치면 이게 내가 먼저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헤쳐나간 후에 동료를 챙겨야지. 어찌됐든 동료를 안 돕겠다라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나부터 네. 챙겨야 된다. 네. 네. 이거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설화 아세요?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 근데 집합도 그렇고 확실히 아는 걸 좀 꺼내놓으세요. 아, 그 이번엔 진짜 알아요. 진짜요? 겨울에 아이슬란드 같은 데 있잖아요. 혼자 살려고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무슨 짓이에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료를 먼저 챙긴다라는 건데 그건? 오지랖 뿌리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남 신경 써라 그런 말 아닙니까?
오지랖 부리지 마라.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나부터 살자는 거예요. 나부터 살자는 거죠. 내가 있어야 남이 있다.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디폴트 값이고 그다음 주제 뭐죠? 잠깐 한번 봅시다. 지금 주제도 모르는 사람이랑 한 번 더 체크하자요. 더블 체크. 나부터 사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기본.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 소양. 소양을 갖고 디폴트 값에 묶고 더블로 동료를 챙겨야 한다. 디폴트 값? 디폴트. 너 정확히 알아? 아 진짜 정확히 알아? 알아 오빠. 디폴트 값 뭐? 기본 아니야? 기본 값? 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두 분이 좀 주장을 좀 지금 하고 계신데 약간 좀 광수 씨가 조금 더 확실하게 왜 나 혼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챙긴다. 아 그래 그래. 네, 여기도 그건 굉장히 나와 있듯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여기도 나와 있듯이.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드릴게요. 위협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떤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적인 순간에 나부터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동료부터 챙겨야 되는가? 제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동료부터 챙긴다가 아니라 동료를 챙긴다니까. 나부터 챙기는 건 기본이고 동료를 챙기는 강인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동료를 챙긴다라는 디폴트 값에 디폴트에 나부터 산다라는 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부터 산다가 맞는다는. 나부터 살고 동료는 버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나부터 산 다음에 동료도 챙긴다는 거죠. 근데 나부터. 나부터. 네. 나로부터 시작된다. 네. 사실 그건 맞긴 맞죠. 아 그렇다면 지금 저 광수 씨 의견에 조금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긴 맞지만 동료를 챙긴다 앞에 뭐가 서브텍스트가 있냐면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동료까지 챙긴다. 서브텍스트.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는 척 그만하자 이래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디즈니 플러스라고. 오늘 좀 꼬이는 거 같은데요. 알았어. 아 그래요? 동료를 좀 그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바위가 불러와요. 나부터 피하느냐 아니면 동료에게 먼저. 그 찰나의 순간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정말로 저는 진짜 진지하게 동료부터 동료를 챙긴다. 영화 많이 보셨네. 그러니까 되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돌이 엄청 큰 바위가 불러내려와. 그러면 옆으로 점프하면서 피해! 아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네. 말만. 아,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말만 피해. 뭐 어떻게 이거 토론에 좀 그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빼주세요. 일단 있습니다. 권율 씨부터 한번 좀 최후 별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온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 살리는 거예요. 저는 동료를 다 같이 챙기는 거죠. 이기적으로 죽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맞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 저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 하시죠. 본인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자식들 생각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 네, 이거 잘 못해요. 아, 예, 좋습니다. 동료도 중요하지만 그죠? 나만 살자는 게 아니다. 그죠. 일단 나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동료의 안전. 그죠. 제가 한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지막에 재성 형이 정리해 준 거를 가지고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저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 의견도 한 번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알았어요, 좋아요. 아, 유리 씨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극한 상황에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이 동료가 함께 살아야지 나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진짜? 저는 일단 유리 씨한테 한 표를. 와. 왜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족도 생각해보세요. 안 챙긴 얘기가, 안 챙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부터 챙긴 후에 동료를 챙기자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광수 씨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MZ 세대들입니다. 난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의외로 많다니까. 그죠. 다음, 유리 씨의 생각에 동의한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말자. 이거는 합체값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7대 5 이광수 승리.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제 이 심장이 마음속에서 하는 말대로 여러분들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아니라, 앞에 계신 분은 유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저 너무 하시나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약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얘기를 듣고 혼자 살아야지. 아 혼자 살아야 된다 해. 나는 내가 그런... 먼저. 아 내가 먼저. 일단 나부터 챙겨야 된다. 예, 예. 그만큼 이게 힘든 거예요 요즘. 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예. 나부터 좀 살고 싶다. 나도 그거 받고 더블로 간 건데 이게 저 어디 모자라? 너 오빠 원하는 대로 다. 근데 보통 뿅만 치는 머리 맞죠? 자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아니 미안해. 아 근데
강수가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어 그리고 미안해. 나는 머리가 이렇게 번쩍 뛰어오르는 걸 처음 봤네. 어떻게 그걸? 어 그리고 유리야. 미안해. 너 찐소리 봤. 나 그거에 놀랬어. 근데 미안해 괜찮아? 아니 나 그렇게 요즘에 운동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어떻게 복수해? 나 유리가 어 이런 목소리 처음 들었어. 오빠 맨날 오빠. 어 잘 지냈어요? 근데 아 유리 씨. 어, 때릴 기회는 없어요. 다음에 또 끝났어. 없어요? 다음 명제는 네, 없나요? 토론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주제를 꺼낸 이유가 우리가 도전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 버티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주로 이제 그 동료를 생각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각자의 또 예, 살 방향을 찾아서 가는 멤버 중에 하나가 우리 또 광수였기 때문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또 좀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결과적으로 그게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어때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뭐야? 저는 좀 챙기지 않아요? 어느 그러니까 평소에는 챙기고 네. 위급한 상황에는 이제 아, 솔직히 여기에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유리가 좀 근데 유리도 몇 번 얘도 아 보통 아니더라고. 맞아. 급박한 상황에 가면은 또 본성들이 다 나오잖아요. 본능들이 좀 나오니까. 나오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또 기본적으로 또 우리 디폴트가 다 동료를 챙기는 좋은 마음들이 좀 있죠. 뭐 다른 거보다 요 네. 도전의 내용 자체가 또 이런 예, 내용을 그쵸. 좀 담고 그쵸. 있잖아요. 나도 예. 챙기고 동료도 챙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유리 그리고 광수 저와 함께 또 열심히 예,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버전 시즌 2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